네, 오늘 강연 내용이 너무 좋았는데요. 일단 저희는 광고 수익화를 이전에 게임을 먼저 개발을 해놓고 광고 수익화를 적용 안 하다가 이후에 적용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인앱 펄체이스 기반에서 성장한 회사들이 어떤 식으로 그 광고 수익화를 도입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로비오에서 인앱 펄체이스로 성장해온 회사가 어떤 식으로 광고를 도입을 했는지가 저희가 최근에 고민하던 주제와 너무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반대로 좀 더 광고 수익화 베이스에서 전문적으로 글로벌에서 성과를 만들어내고 계신 비트망고의 전문화된 내용들을 들어볼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최근에는 좀 다양한 국적의 게임사들이 되게 많이 성장하고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배경에는 하이퍼 캐주얼을 주로 많이 그렇게 서비스를 하는데, 하이퍼 캐주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로컬라이징을 할 필요가 되게 없고 심플하고 되게 직관적인 UI를 사용하기 때문에 되게 유리한데, 한국 게임사 입장에서도 사실 그런 면에서 좀 도전해 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Well, the prospects for the global market seems to be extremely good, and there are more and more gamers all the time, and more gamers are actually spending more and more times playing games, different types of games, mobile games, console games, PC games, and I think that growth is still going on for a number of years. So the prospects for the global gaming industry are very, very good.